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준이 형제와 그 친구들 춤을 출 때, 노래를 할 때, 무대에 설 때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탄이 그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도록 이 젊은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젊은이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승준이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좋은 음악을 주었고 또 좋은 재능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승준이와 그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외롭고 고독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인기가 많아질수록 그들의 마음이 더 순수하고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청소년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정말 그런 선교사, 복된 전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을 드립니다. ]대요. 아, 여기 어른들도 계시고 죄송합니다. 아, 제가 어릴 때 되게 많이 방황하고 또 뭐랄까요, 되게 화났을 때가 있었어요, 제 자신한테. 그래서 어느 한 순간에는 제가 제 자신을 포기하는 순간까지 갔습니다.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 돼서 제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왔던 게 모두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저한테 찾아온 분이 한 분 계세요. 제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패하고 제가 넘어지고 제가 제 자신으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런 어떤 벽에 넘어졌을 때, 제가 제 목숨을 제 스스로 끊는 그 순간까지 갔을 때 저한테 찾아온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저한테 오셔서 손을 내밀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 있느니라. 사랑하는 아들아, 일어나라. 내가 너 옆에 있었지만 너는 날 보지 못했고, 내가 너 뒤에 있었지만 너는 나를 굴러보지 못했느니라. 나의 아들아, 일어나라. 나의 장군아,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제 꿈이 있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때 느꼈던 그 빛을 향해 그 빛을 증거하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나중에 제가 이 자리에 저의 노래가 아닌 제가 봤던 그 빛을 증거하는 그런 콘서트를 열길 원합니다. 제가 나중에요, 어떤 다른 모습으로 여러분들 앞에 서더라도 여러분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또 사랑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제 좀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과 작별을 하는데요. 다음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 때 제가 늘 열심히 하는 모습, 그리고 그 빛을 증거하는 모습으로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성원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나 귀
하시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 이 다음에 제가 제 타이틀곡인 비전을 부르려고 그랬는데요. 근데 갑자기 먼저 간증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노래를 뒤로 하고 간증을 할까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만나게 된 걸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부족한 제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감히 이런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거 먼저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영광을 돌립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가 저희들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또 말로만 듣던 21세기가 저희들 눈앞에 이제 다가옵니다. 99년을 되돌아보면 그렇게 좋은 일들만 있었던 것 같진 않은데요. 그러나 시간은 이렇게 저희가 붙잡을 수 없게끔 너무나도 빠르고 또 그렇게 흘러갑니다. 이렇듯 1999년 마지막 세기에 남은 며칠도 어느 날처럼 어김없이 또 지나갈 것입니다. 사람들은 21세기가 되면 컴퓨터와 로봇이 난무하는 시기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가 않습니다. 21세기가 되면 외계인과 교류도 하고 또 시간을 초월하는 타임머신이 생긴다고도 하죠. 그러나 우린 아직 그런 이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세기를 넘나드는 시대에 사는 우리들이지만 999년이 1000년으로 바뀐 것처럼 1999년은 2000년대로 그냥 그렇게 넘어갈 것입니다.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이 세월 속에 우리는 무엇을 잡으려 하며 또 무엇을 이루려 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에 수많은 나라 중에 아주 조그만 나라 우리나라에서 400만이라는 많은 사람 중에 우리 하나하나가 늘 흘러왔고 또 흘러갈 2000년이라는 세월 속에 불과 5, 60년을 사는 우리들이 무엇을 남길 수 있으며 또 무엇을 잡을 수 있을까요? 성경의 인물은 이렇게 말합니다. 헛되고 또 헛되도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남길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그네처럼 잠시 왔다가 세월 속에 묻혀져 버릴 그런 무능력하고 또 무지한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고맙게도 12월 25일 날 우리처럼 아주 작은 한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그분은 우리처럼 무능력하지도 않고요. 또 우리처럼 무지하지도 않습니다.
능력이 있으시고 또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우리의 형상으로 우리의 작지 작은 이 형상을 하고 우리와 똑같은 이 형상을 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도 아니고요, 제사장도 아니었고요, 부자도 아닌 아주 작은 소인의 몸으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마구간 말구에서 세상의 권세를 다 포기하시고 마구간에서 그리 좋지 않은 가문에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 권세를 포기하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자신의 운명을 알면서도 그분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저희들이 남기지 못하는 사랑을 남기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보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린 정말 서로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15만 명이라는 많은 젊은이들이 굶어서 밥을 못 먹고 있고요. 또 식량이 없어서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도 있습니다. 그런 불쌍한 모습으로 그런 불쌍한 이유 속에서 천하디 천한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은 태어나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있을 거예요. 나이가 많으신 노약자나 또 사랑이 필요한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나 사랑을 받지 못하는 불우한 이웃들이나 장애자나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 이젠 우리가 실천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점점 물질적으로 또 본능적으로 그렇게 변해가는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는 단 하나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이 세계를 바꿀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전 18살 때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했고요. 그분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절 위에 기도해 주실 많은 사람이 없었더라면 지금 저는 이 자리에 절대로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세상에 중요한 게 일단 정말 중요한 게 있다면 물질이고요. 그 물질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생명이고요. 그 생명보다 중요한 게 있다면 자식일 겁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인들로서 서로 실천하고 서로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전 부족하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아시는 찬송인데요. 다 같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댄스 가수라서요. 같이 도와주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How sweet the sound that saved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 a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저기 여기 서 있는 친구들이요. 아, 너무 바빠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 늦게 스케줄이 끝나면 일요일 날 되면 아침에 교회를 못 가요. 방송국에 9시나 10시까지 와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못 가서 SBS 그 방송국 길가에 앉아가지고 같이 저희들끼리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부족하지만 제가 설교를 하고요. 비록 요즘 청소년들 머리에 염색 따고 저처럼 그리고 바지도 크게 입고 그렇지만 그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사랑하는 마음 그 누구보다도 간절할 수도 있고요. 또 겉모습으로만 사람을 판단하는 거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 TV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고 또 앞으로 선교 활동을 열심히 할 그런 꿈들이 있는 친구들입니다. 아, 주님 안에서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또 주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위해서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라 말해도 눈 감지는 마라. 네 꿈을 찾을 테니까. 네 꿈을 찾을 테니까. It goes a little something like this. 우리 준비한 것도 하나 없냐 그랬더니 없다고 그래요. 언제 기회가 되면 청소년들을 위해서 교회에서 한번 전도 집회를 본격적으로 한번 해봤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오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우리 승준 형제를 위해서 기도 한번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같이 와서 기도 좀 받으면 좋겠어. 달라고. 아까 보니까 간증하라고 그러니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역시 설교자구나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이런 춤을 출 수 있다는 게 참 저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도 박자 쳤거든요 이렇게. 우리 승준 형제가 성령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기 전에 기도하고 연습 끝나고도 기도하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비전을 이라는 이 노래를 만들었는데 제가 몇 가지 부탁했어요. 요즘 우리나라 왕따 된 학생들이 참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당신이 왕따를 위해서 노래를 하나 불러라. 그 왕따들을 위로해주고 도와주는 학교에서 학생들 사이에서 이리 치우고 저리 치우고 자살하려고 하는 학교도 못 가는 애들이 참 많은데 청소년들이 당신을 그렇게 따라다닌다면 그런 애들을 위해서 노래 한번 불러주면 어떻겠냐. 그걸 마음속에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또 하나 부탁했어요. 북한에 있는 어린애들, 굶주린, 걔네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잘못 태어났고, 잘못된 정치 아래서 희생되어가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고 가사를 만들어서 곡을 붙여서 노래를 부르면 얼마나 좋겠느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승준 형제가 인기가 많아질수록 더 겸손해지게 해주시고 또 건강하게 해주시고 그 부모님들이 매일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부모님들의 믿음이 보통 좋으신 분들이 아니세요. 또 우리 친구들, 여기 있는 친구들이 다 성령 받는 친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승준 형제가 가는 데마다 세상의 인기도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아까 승준 형제가 나 참 위대한 설교 들었다고 생각해요. 서로 사랑하자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가 이제 막 이야기한 것처럼 정말 사랑하는 젊은 친구들 되도록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고 제가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준이 형제와 그 친구들 춤을 출 때, 노래를 할 때, 무대에 설 때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사탄이 그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영들이 그들을 공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은혜가 나타나도록 이 젊은이들을 축복해주시고 젊은이들이 가는 데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승준이와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좋은 음악을 주었고 또 좋은 재능을 주었습니다. 수많은 청소년들이 승준이와 그 친구들을 사랑합니다. 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외롭고 고독하지 않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아름다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을 축복해 주옵소서. 인기가 많아질수록 그들의 마음이 더 순수하고 진실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많은 청소년들을 예수께 인도하는 정말 그런 선교사, 복된 전도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박수로 한번 해주십시오.